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코알라 숄더 백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알라 숄더 백팩은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으며 제작 방법은 동일합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5번 가죽 가장자리에 바느질 선을 한 바퀴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느질 하실 길이는 1번 가죽 세로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한 배로 계산하고 2, 3, 4, 5, 6 이렇게 6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실을 조금 당겨줍니다.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5번 가죽의 이 부분을 장식 바느질 할 겁니다. 바늘로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라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리고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리고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이어서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일자로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방금 배운 새들 스티치 바느질 방법으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5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장식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5번 가죽 위에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올리고 이 부분을 장식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은 겉면과 안쪽 면이 다릅니다. 이쪽 면은 안쪽 면이고 이쪽 면이 가죽 겉면입니다. 5번 가죽 겉면 위에 6번 가죽 겉면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5번 가죽이 6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은 나중에 매듭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 부분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5번 가죽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고 기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리고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리고 한 방향으로 잡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순간접착제는 바로 실에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의 매듭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줍니다.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5번 가죽을 1번 가죽 칼집난 부분에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위에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통과해줍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이렇게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 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튼튼한 마감을 위해서 겉면 실이에도 얇게 덧발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6번 가죽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세로 길이의 4배로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의 양쪽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처음과 끝부분에 매듭 지어줬습니다. 5번 가죽 첫 번째 구멍에서 바느질 시작해서 5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솜을 준비해주세요. 손으로 솜을 적당히 떼어줍니다.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5번 가죽과 6번 가죽 사이에 솜을 밀어 넣어줍니다. 이 정도의 입체감이 표현될 정도로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넣어주었다면 이 부분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늘로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세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몇 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5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한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5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에서 세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실마감을 위해서 위쪽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마감하면 됩니다.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고정합니다. 겉면에도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 위에만 얇게 덧발라서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솜을 넣고 바느질해주세요. 다음 제작 과정은 2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